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붙들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매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는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처음 사과꽃이 피고 그리고 조그만 사과 열매가 맺을 때 정말 신기하죠. 그 조그만 사과 열매도 사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성품의 변화가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도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일기인 영생일기를 쓰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여러분 스스로가 꼭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개인적인 분명한 확증을 여러분이 꼭 얻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맺은 열매 박수만 치고 끝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놀랍다. 정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했냐.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마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려면 한 10주 정도쯤은 가겠지만, 그 사이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속회원들이 당신이 참 변했다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당신에게 일어났다고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오늘 함께 나눌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정말 독특합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뭐 귀하게 아주 큰 능력이라고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중요한 것은 모든 성령의 열매에 다 이 오래 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성품의 변화를 주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어느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일기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 이유도 이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이 반드시 있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든지 반드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와 같이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와 함께 맺어집니다. 기쁨의 열매, 동일하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와 같이 맺어집니다. 온유, 충성, 절제 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든지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오래 참는 데 대가들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만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적어도 14년 정도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꿈을 꾸고 놀라운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는 14년 동안 무서운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고 또 기다리는 데 있어서 대가들이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못해서 며칠을요? 40일을 기다리다가 못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습니까? 못 참는 사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줘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제사 준비는 다 끝났는데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떼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떼를 쓰는 아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떼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셨다. 독생자도 주신 주님이 나에게 뭘 더 아끼시겠나. 이게 완전히 믿어지면 내 형편과 처지에 여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마치 떼 쓰는 애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이해 못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거기서부터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다 누리고 살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오래 참음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왕의 서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두루마리 하나를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70년을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그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어가다가 본 거예요. 이 다니엘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아, 보니까 70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예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없고 3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일주일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까?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은 하셨는데 왜 내게는 응답을 안 해주시나? 보름이 지났어요. 20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계속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1일째 응답을 가진 천사가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바사국의 수호신이 악한 영이죠.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 천사를 가로막았습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거기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바사국 수호신을 맞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것이 21일 만에 온 겁니다.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은 거죠. 다니엘이 그 영적인 세계에서 되어진 일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내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20일째 계속 응답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1일째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무언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에 무릎을 풀면 그러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지 성경의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어요.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120문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약속을 처음 받은 사람은 한 500명이 넘었을 거라고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약속한 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 일도 없고 3일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500명 중에 아마 틀림없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언제 약속이 이루어진지 그들은 몰랐어요. 열흘쯤 되니까 120명만 남았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히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안하도록 모든 문제를 다 즉시 해결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정말 안 믿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약속이 다 허사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냐?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이 부족하구나. 중요한 것은 이 인내가, 오래 참음이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아,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는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 정말 이제는 지쳤어요.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내 힘으로 기다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걸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쓰고 애써서 기다려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다리려고 애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인상을 팍팍 써가면서 기다리는 건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너는 왜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인상을 확확 쓰냐. 드라마 볼 때는 자주 웃기도 하고 그러더니요,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오만 인상을 다 쓰냐. 그건 성령의 열매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다림은 기다리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시험이 많이 와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다림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온전히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가 아니고 야, 그런 기적이 내게 일어나게 되겠구나. 내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되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되겠구나.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원리는 아홉 가지 열매 다 똑같아요. 사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드렸지만 맨 마지막 설교까지 기본 주제는 똑같아요. 모든 성령의 열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게 나타나는 것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전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해요.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선 온유 충성 절제 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냥 맺어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되는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시험 자체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기뻐요.
그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기뻐요. 이번 주 수요일에 저 강원도 철원에 군부대 위문을 갔는데 그 부대는 제가 30년 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예배당을 건축했던 군인교회였습니다. 그 군목 시절 생각이 나더라고요. 30년 전에 그 철원에 부임해서 군목으로 열심히 사역하던 그때 생각이 나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30년 동안 제가 있던 부대에 세례받은 사람이 500명 정도 된대요. 세례자 명부를 보니까. 근데 제가 군목으로 있던 3년 기간 동안에 27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30년 동안 그 앞부분에 세례 명단 자체가 없었어요. 저희 때부터 세례 명단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그 270명을 3년 동안에 세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한 200여 명을 그 뒤에 27년 동안 줬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나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기특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근데 제가 그 뭐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때 사진들도 다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에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가 생각났어요. 사실 군목으로서 군 현장에서 군인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아내와 저희 딸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실 3년 동안 훈련하는 동안에 정말 생이별을 계속 3년 동안 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지만 저도 사랑하는 이제 아내 또 딸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야만 되는 그때 함께만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무슨 고생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편하고 좋은 곳에도 가족하고 떨어져 있다면 그게 뭐가 좋은 곳이 되겠어요? 근데 인관을 하고 배치를 받은 부대가 그 전방 최전방 육사단 포병연대였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그 부대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군인교회를 섬겨요. 포병부대라 군인교회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주일마다 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됐어요. 고생인 줄 몰랐어요. 지나간 기록을 가만히 보니까 야, 나도 어지간히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너무 기쁘니까. 군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도 그 정도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진짜 그 기쁨을 안다면 여러 가지 시험이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흔히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꾼 것 때문에 그 어려운 고생의 과정을 잘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어렸을 때 꿈을 꾸었지만 그 꿈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언제 그 꿈이 생각났냐?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할 때, 애굽의 총리인 자기 앞에 형들이 와서 동생인 줄도 모르고 절을 할 때, 그때 요셉이 자기가 꿈꾼 것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견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생을 고생처럼 여기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줄도 몰라요. 내가 기다리는 줄도. 돌아보니까 오랜 기간을 내가 기다렸어요. 그 순간순간은 주님 바라보는 기쁨으로 견뎠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그냥 기뻤어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은 왜 안 이루어지나,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나,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내 속에 넘치니까 그게 힘들 줄도 모르고 지루한 줄도 모르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응답받고 보니까 아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내가 잘 기다렸네. 주님이 하신 거죠. 오래 참음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격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인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절에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다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해요. 언제 오냐? 언제 와? 아우 작년에도 온다고 그랬대. 너 5년 전에도 그랬잖아. 주님 재림이 오신다고. 오시기는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 재림이 오신다는 게 그게 진짜 정말 그리 되겠어? 아, 2000년이 지났잖아, 2000년이. 아니, 그걸 지금도 믿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 그걸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베드로 사도가 왜 주님의 재림이 자꾸 뒤로 미쳐지느냐 아느냐? 주님은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000년 그러지만 하늘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모르느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 말 그때군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지금이 그때인가 봐.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지금 이때이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당연히 그 질문에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만 한 겁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 보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정말 진짜 자기들만 생각한 거죠.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지금입니까? 막 그러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성령이 늘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나는 그 핍박하는 그 사람이 너무 밉지만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베드로가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구원할 자들이 다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성령 받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사람이 기다리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전에는 막 안달하고 조급하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오히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유, 그래도 2000년 너무 세월이 길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재림에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냥 대책 없이 2000년이 지났다 그러면 주님이 좀 너무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 만약에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라면 그렇다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재림이 오신다는 약속 하나만 붙잡고 2000년을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재림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끝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와 계속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계시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는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을 거라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기겁을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재림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리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응답 또는 약속된 축복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는데 내게 지금 그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정말 바라보세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인내할 힘을 일으켜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도 십자가 고난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본연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래 참는 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참으셨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왕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하게 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일은 고통스럽고 정말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한 가지 유익한 게 있어요.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환난을 거치면서 인내를 훈련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해보신 분들,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전쟁도 겪어보고 정말 내일 먹을 거리도 없을 그런 막막한 상황에도 빠져보고 그러셨던 분들은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처럼 여겨지지도 않아요. 참 놀랍지요?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려운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아주 작은 일도 그냥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기르게 하실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아,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얼마나 주님이 그것이 고마웠으면 인내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켰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네.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실 수 있어요. 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하이드 선교사님, 그분은 영국 사람이지만 인도 선교사라고 갔죠. 그때는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펀잡 지방에서 거기서 인도 부흥을 일으켰던 선교사이십니다. 그 하이디 선교사님의 사역에 주는 기도였어요. 그냥 모든 걸 기도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역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기도의 사역자였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그 인도의 그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열정도 없고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전도자이긴 한데 결신자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전도의 열정도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마음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말이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하이드는 이어서 이 형제가 얼마나 심령이 차가운 사람인지라고 기도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님 아시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심령이 차가운지를 뭐 이렇게 기도하려고.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막으시더래. 그 기도를 못하게 잠언 30장 10절 말씀으로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저도 주의 종인데 내가 주님께 이 사람을 비방하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고 참 불성실하게도 보이고 책임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뭔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아니, 일단 전도자로 헌신한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잖아요. 아직까지 열매도 없고 열정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하여튼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한 전도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기다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억지로 기다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게 되니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게 맺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일기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유명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언더우드의 기도였어요.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왔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기도. 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그걸 읽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했겠어요? 그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가 드렸던 기도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들이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쓰면요,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간증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10대 후손들이 여러분이 지금 기록한 일기와 기도,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룰 때 어느 한순간에 당장 이루시는 것 같지 않아도 어느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성일기를 교우들과 함께 쓰자고 한 지 7년입니다. 7년. 생각해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7년이 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 7년 동안 저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의 일이 드러날 때까지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한 번은 새해 안수기도를 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부목사 한 분이 영성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날 아마 젊은이 교회 안수기도 받는 날인 모양입니다. 젊은이들이라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없었습니다. 결혼한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 좋은 아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끔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게 없어져요. 주님, 제가 좋은 남편 되게 해주시고 제가 좋은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좋은 아내가 되고 제가 좋은 어머니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좋은 속회원이 되고 제가 좋은 속장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봄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꾸 얻으려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불평, 원망 다 사라집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보면 불평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이미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님이 맺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을까? 끝까지 참을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그 은혜 다 받으셨어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뭐 오래 참고 말 것도 없죠. 뭐 죽은 사람이 뭘 오래 더 참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말이 없어져요? 죽은 사람이 뭘 언제까지라고 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놀랍잖아.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하고 살지요? 사랑만 하며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베풀어주며 사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세요. 돌아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다렸을까? 복음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살았으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 같이 하고 또 세 번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할 텐데 우리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셔서 저도 기쁨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소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또 아랫단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